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중간으로 오시죠. 큰 거야? 네네네. 저희가 아 내가 이제 사전 설명을 다 해놨어요. 민수가 요즘 너무 아파. 건강해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계속 요즘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역계 여자 스트리머분이 계세요. 네, 뭐 같이 역겨감에 있어서 케미를 좀 발휘를 시키고 싶은데 이 친구가 워낙 이성관계에 있어서 쓰레기로 유명한 친구라. 제가요? 제가 왜 쓰레기죠? 야 우리 각자 애인이 생기면은 애인한테 뭐까지 사줄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야 결혼까지 생각을 안 했으면 담배. 그런 생각했으면 라이터까지 살 수 있어. 뭐 연애해도 여자친구한테 얻어본 거? 그래서 너무 쓰레기라서 이성과 콘텐츠를 할 때 아무런 매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친구 이걸 좀 커버할 수 있는 매력을 마술만큼 되게 로맨틱한 장면가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우리 민수가 여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서 마술이라는 옵션을 좀 달아주고자.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 배우는 좋다 이런 뜻인 거지? 그래.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누구한테 보여줘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마술을 배웠어. 양기 보여줄 수 있지? 원어 보여줄 수 있지? 쫀득이 보여줄 수 있지? 미더미 보여줄 수 있지? 이거 봐, 반응이 달라! 다른 사람이랑! 뭐가? 어이! 그럼 몇 개 간단한 걸 일단 배워볼까요?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지로 하나 해볼까요? 아 진짜요? 반지로 요거 배워보시면 들어보도록 하자. 이렇게 할게요. 빼서 이렇게 하면 다시 들어가. 어이? 뭐야 다 야, 야 이거 배워. 오른손 검지에다 반지를 끼세요. 요 상태에서 할게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와서 이때 가려질 때 손가락을 중지랑 검지를 바꾸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걸 이렇게 빼는 척을 하면 이제 반지가 여기서, 빠진 것처럼. 여기서 내가 먼저 연습해볼게요. 여기에 낀 거를 예 가리고 중지를 바꾸고 해가지고 빡 줘. 거기서 야, 여기서 손이 바꾸고 바꿨죠? 빼고 그렇지. 이거 우와 잘하네. 완벽했어 지금. 지금 진짜 완벽했어요. 아 마술이 형 카페에서 일해야겠네. 하나 배워볼까요? 이거 또 두 분 다 방송으로 하시니까 직접 펼쳐서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카드 안 보고 있을게요. 화면에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넣어주시고 이 카드는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고런 카드를 어떻게 찾는지가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전화를 해서 그 사람한테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봐. 아 그럼 그 숫자 번째 아니 카드가 무슨 일로 직접 내가 하면 안 돼? 아니 내가 할게. 아 안녕하세요. 네, 익명의 여성분께 숫자 하나만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아 잠시만요. 오늘 마술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숫자 어떤 거 하나? 저 3이 아 3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미도님. 아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3이죠?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카드를 보면 고른 카드가 뭐였나요? 흑백 조커. 흑백 조커 있어요? 응? 어? 그게 저희 전화 뭐 할 때 이거 만졌죠? 솔직히 저 못 봐가지고. 아, 미도님한테 전화할 거 알고 짰지? 이거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죠. 아 진짜요? 오오오오오오 그렇게 해주세요. 괜찮아. 카드를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섞은 다음에 하나 골라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카드를 고르잖아요. 그러면 고른 카드를 제가 안 보고 있을게요 라고 얘기할 때 보는 거예요 그냥. 진짜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제 거 방송에 들어가서 그 방송을 틀어놓고 소리 꺼놓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요. 하면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이걸로 쓴다고 쳐요. 3크로버 3이라고 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고르고 중간에 넣고 이 사람이 마음대로 섞고 나서 이 사람이 전화할 때 카드를 보고 요 카드를 이렇게 섞으면서 맨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파트에 이미 집중이 다 쏠려 있어서 이거 위로 올려놓고 아니고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화면 돌려보면 제가 카드에 손 대요. 그래서 아까 찾아서 그냥 위로 올려놨어요. 내가 하면 안 돼? 아니 내가 할게. 그 다음에
그래서 숫자 하나 얘기해주세요. 근데 예를 들어 숫자가 작다. 기술을 써볼만해요. 그냥 여기서 카드를 이렇게 들고 하나, 둘 올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너무 큰 숫자를 얘기했다. 8이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1, 2, 3, 4, 5, 6, 7, 8 여덟 번째 있는 카드가 만약에 고른 카드면 신기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이 정도 리액션이면 안 되다. 1, 2, 3, 4, 5, 6, 7, 여덟 번째 이제 나오면 너 해봐 한번. 너 스타일도 뻔뻔하네. 자, 하나 골라보세요. 아무거나 골랐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숫자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뭐 추천 받아볼 수 있어요? 오케이, 2억. 그러면은 그 얘기한 동안 나는 이렇게 넣어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진실의 게임을 할 거예요.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이 골랐던 카드가 나올 거예요. 전화를 해서 했던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 오, 저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당신 저를 싫어하시나요? 예. 아, 진짜 천재다. 당신 저랑 결혼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 결혼이요? 아니요. 자꾸 거짓말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럼 당신 네, 지금 저랑 좋은 데 가서 데이트하고 싶어요? 아니요. 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건 핸드폰 좀 요거까지 딱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화면에 777이 있어요. 네. 보이세요? 네. 하나의 잡음만 없어. 와! 씨발! 뭐야! 어 뭐야! 뭐야! 신기하죠? 형 손 좀 해보셔요? 손. 앉아주죠. 앉아주는데? 손 좀. 잘못해요. 쥐어보세요. 오! 너! 쥐어주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저거네. 이거 알았어. 마술의 트릭 알았어. 응, 응. 이재용 친구야. 아이폰인데 왜 이재용? 이건 진짜 대박이다. 그냥 777 눌러놓고 원래 여러분 아이폰 그 계산기는 그냥 지워져요. 어? 에? 원래 지워져요 그냥. 아까는 왜 안 됐어 그러면? 아까는 는 누르면 안 지워져. 아... IT 마술이구만. 이걸 보여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행동을 하면 지워지게 할 수 있는데 뽀뽀해 볼래? 그러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땡이네. 뭐야? 아니, 아니 자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 미녀 조수가 좀 마술에는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래. 또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처기도 하고 그래서 불러볼까 하는데. 아 게스트를? 네. 하필 이 타이밍에? 네. 최근에 만났던 여수분인데 괜찮으세요? 아까 방송하신다는데. 아, 아, 오늘은 네. 미녀 게스트 분에게 네. 오늘 배운 연습 마술을 조금씩 배워 하면서 아. 하는 거라. 네. 네. 보세요. 네. 빠큐. 이거 알잖아요. 아, 왜요? 뭐요? 이렇게 안 배웠잖아요. 뭐가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던집니다. 잘못했어. 아니 멀리 던져서 받으려고. 아, 저 그러면은 하나 배운 거 있는데 그거 해도 되나요? 어떤 거요? 스킨십이 좀 들어가야 돼요. 아 진짜요? 네네. 앞니 없어졌다가 다시 붙이는 방. 아니 붙여주면 혹시 휴대폰 뭐 쓰세요? 저 아이폰이요? 혹시 번호 주시려고요? 아 예. 그럼 제가 핸드폰 드리면 뭐 해주실 건데요? 마술 보여드린다고요. 뭘 바래요? 마술이요? 예예예. 예, 예. 그럼 마술 보여주고 뭐 하는데요? 갈 거예요 집에. 같이?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아니 예. 뭐 하는? 자 보세요. 네. 지운 거잖아요. 뭐예요? 미녀 게스트분 신기해 주세요. 어머. 아니 해보세요. 해보세요. 지워주죠? 네. 이게 원래 기능이에요. 나 하나 더 있어. 하나 해야지. 해봐. 골라봐. 내가 진짜 미도한테 이럴 거야? 아? 그럼 진짜 미도가 와도 이럴 거야? 똑같이 해야 된다. 똑같이 이래라. 자, 골라보시네. 골라보시네. 골랐나요? 네. 아, 그러면 청자들한테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저기 혹시 지인분들한테 카드 하나 골라 보시라고. 전화요? 네네네네. 숫자 숫자. 아 숫자 하나 뽑아 보시라고. 네네네. 여보세요. 어 미도야. 아니 랜덤은 랜덤이었어요. 미도야 있잖아. 숫자 아무거나 불러봐. 14. 카드가 그만큼이 안 돼. 카드가 그만큼이 안 된대. 1부터 10까지 다 했어. 약간 민수 오빠가 빡대가리야 지금.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빡대가리라가지고. 나가리. 아 개소리야. 사랑할까? 한 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님 죄송합니다. 혹시 숫자 하나만 골라줄 수 있을까요? 1이요. 1. 알겠습니다. 아 정말 방송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도야 사랑해. 아 전 사랑해요. 잉? 잘했지. 예 예. 나 잘했지. 그러면은 저기 우리 여자 스트리머 여캠님은 이게 어떻게 카드가 나야 재밌을까요? 이거 배 때렸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 재밌잖아. 그러면 제일 위에서 나오면 재밌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선생님 여기 뒤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요 제일 위에서 나오는 게 재밌어요. 아니요 선생님 뒤에 여기 뒤에 아니요.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선생님? 카드면 되게 신기하지 않을까요? 아니 싫어요. 까보세요. 아니 까보세요. 아니 까보세요. 아니 진짜 까보세요. 아니 까보세요. 그걸 왜 물어봤어요 저한테? 까보세요. 까보시라고. 아 까라 까보세요. 어? 이거 맞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 이거 맞나요 혹시? 맞아요. 아. 잘했다. 잘했다. 민혁의 스트리머 어떠셨나요?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승님의 뜻깊은 마술에 혼을 담아서 사람을 위해 사람을 위해 유독으로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시작 유독 왜 안 하세요? 자 시작 유독